아,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마을은 영남 알프스에 있는 깊은 산골 마을, 산골 마을입니다. 하늘만 보이고 사방으로 다 막혀 있는 그런 마을인데, 이쪽에 우리 동생이 전원 생활을 하려고 지금 집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자에 의하면 여기 이렇게 깊은 산골인데도 평당 한 10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평당 100만원, 100평이면 1억, 집을 지으면 약 3억 정도, 한 2억 5천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도시생활이 청산하고 이제 도시에서 출퇴근도 할 수 있고 그런 곳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을은 다음 카카오 지도에서 정밀하게 살펴봤고, 또 아는 지인이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 있어서 특별히 한번 방문을 했는데, 지도상에 본 거하고 직접 와본 거하고는 조금 상이하게 동네 마을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비탈이 심하고, 물론 산골마을이라서 비탈이 심하는데 지도상에는 그렇게 안 나타나서 약간 좀 망설여졌는데, 그래도 저렇게 시골 마을이 조용하게 있어서 한번 둘러보고, 또 더 해발 높이가 더 높은 마을로 또 오늘 볼 예정입니다. 저기는 영남 알프스군에 있는 아주 깊은 산속입니다. 이제 해발이 좀 높은 곳으로 좀 이동을 합니다. 여기 마을은 지금 원동 쪽에서 올라가는 늘밭 마을이라는 동네입니다. 해발이 450m쯤 되는 고지대에 있는 마을인데, 이 마을은 뭐 출퇴근은 좀 어렵고, 지금 도로 진입로가 원동 계곡 쪽에서 올라가면은 저렇게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고, 또 늘밭 마을 저쪽 양산시에서 올라오는 길은 너무나 가파른 경사길입니다. 가파른 경사길이라서 매일 출퇴근은 어렵고, 또 겨울철에는 눈 때문에 아예 뭐 막내를 할 수 없는 마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그래도 해발이 450m고 세상과 동떨어진 마을이라서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마을길로 올라가는 길이 저렇게 험합니다. 사륜구동이 아니면 자주 다니기 어려운 그런 동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의 무릉도원에 가까운, 도시에서 가까운, 특히 양산시하고는 거의 한 4-5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마을이라서 관심이 매우 갑니다. 근데 겨울에 완전 통지가 되어버리면, 지금 마을로 진입을 했는데 전기도 저렇게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아, 완전 그 산골에 원주민이 없고 전부 외지인들이 와서 저렇게 집을 짓고 산다고 합니다. 여기도 평당 여기도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나는 자연이다. 약 70% 나는 자연이다. 시골에 전원주택을 보러 왔는데 이도 상당히 괜찮네요. 도시하고 좀 가깝고 괜찮은데 이 부동산 가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동네가 집을 이렇게 조립식으로 지었구나. 사모님 여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 전원주택을 보려고 왔는데 살려고 짓고 살려고 왔는데 부동산이 어디 있어요? 부동산이 왔어요? 모른다네. 강아지를 키우고 찍는데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집 터는 좀 많이 있네. 집 터는 좀 많이 있는데 이거 전원주택으로서는 상당히 저쪽에 여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여기 공기도 좋고 정말 아주 좋습니다. 늘반 마을이라고 그런 동네인데 일단 뭐 지역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부동산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하하. 괜찮습니다. 아주 좋네요 여기 진짜. 전원주택으로 오시는데 저 강아지가 저렇게 졸레졸레 따라다니고. 지금 전원주택단지에 와 있습니다. 야, 여기는 진짜 하늘만 보이고 전부 산입니다. 산. 저는 진짜 전원주택 단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누구하고 상의를 할 수가 없네요. 부동산 땅 여기 있네. 완전 산골에 지금 전원주택단지를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집 공간은 좀 많이 있네요. 네, 시골에 사는 그 현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시골은 좋은 것은 물하고 공기는 좋답니다. 물하고 공기는 최고 좋답니다. 그 외에 다 불편하답니다. 물하고 공기는 좋고 그 외에는 다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늘반 마을을 빠져나가는 가로 길이 우리 꼬부꼬를